초밥을 흔히 한 조각의 미학이라고 했던가요? 단아하고 정갈한 초밥이 종류별로 등장해 주니 접시째 들고 한 입에 통째 넣어주면 배는 드득, 남는 것은 빈 접시뿐. 19,900원에 이 정도면 어디가 더 없어요. 오. 이런 신선한 회를 먹을 수 있는 게 정말 말이 되나 모르겠어요. 그 접시마다 가격이 다를 때가 있거든요. 19,900원으로 즐기는 화로의 초밥. 그 신선함의 비결을 찾아간 곳. 매일 아침 인천 연안 부대에서 제철 생선을 공수한다는데요. 아, 다 꼬리로 겁나 반기는구만. 와, 오. 너무 싱싱한데? 도미고요. 귀하신 몸 도미에서부터 국민어로 불리는 점성어, 점성어. 국민 생선, 왕어까지 크기가 엄청나요. 저희가 나가는 양이 많. 어떻게 보니까 큰 생선들밖에 못 써요. 그리고 이제 물량이 딸리면은 이렇게 파라차가 공수를 계속 해오니까는 더 신선한 걸 쓸 수 있죠. 엄청 그 녀석 엄청 세버려요. 여름 생선 농어에서부터 도미, 광어까지 화로 삼총사 도마 위로 올라가는데요. 저희 매장에서 한 가지 더 잘 나가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자 연어입니다. 연어.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주인공 생연어.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생선 특유의 비린내가 적고 주홍빛 살점에 지방이 풍부한 게 특징인데요. 그런데 연어를 손질하다 말고 무언가를 가져오는데 이건 다시마 아닌가요? 네, 연어를 다시마에 절이면은 다시마의 감칠맛이 연어의 살에 배가 돼가지고 더 훨씬 더 맛있고 담백한 연어를 맛보실 수 있으세요. 먼저 다시마 위로 소금 팍팍 쳐서 염도 맞춰주고 잡내 제거하는 정정도 뿌려준 뒤 손질한 연어 쌀 올려주는데요. 마지막으로 다시마 입을 고이 덮어주면 맛을 위한 과정은 끝.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마 숙성을 해서 12시간을 숙성하면 됩니다. 12시간 동안 다시마와 합방한 연어. 다시마의 감칠맛이 연어에 쏙 배인 것은 물론 연어 특유의 비린맛도 제로. 여기에 찰진 식감까지 자랑하는데요. 지방이 적어 고소하고 쫄깃한 도미. 지금이 딱 제철 여름 생선 농어. 그리고 점성어까지 밥 위에 올려질 화로회 준비되면 본격적으로 초밥을 만들 차례. 밥과 생선살로만 구성된 초밥은 종류에 따라 먹는 순서도 달라지는데요. 일단 흰살 생선을 시작으로. 그렇죠. 연어의 기름진 뱃살에 불맛을 더해 고소함 내뿜는 연어 불초밥. 그리고 아이들 입맛 저격 롤 초밥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유, 많기도 많다. 무려 48가지의 초밥을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으니 진정한 가성비 끝판왕입니다.